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랜만에 가챠를 뽑아봤습니다. 찹쌀떡 귀신 세 번째, 3탄이라고 합니다. 물론 3탄이라서 세 개만 뽑았고요. 자, 바로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. 이건 첫 번째. 뭐 비닐이 삐져나왔어요. 자, 뭐냐. 아이고. 색깔을 보니까 여기 있는 여기 뭐야, 무지개떡 같이 색색이 3단으로 겹쳐진 아이가 나왔어요. 뭐라 적혀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왔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이 가운데 아이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저는 좀 동글동글한 게 마음에 들어서. 얘도 뭐 귀엽긴 하네요. 첫 번째 거. 자, 모습은 이렇고요. 깨알 같은 표현되어 있어요. 프린팅. 쑥떡. 쑥떡이겠죠? 예, 각자 표정이 이렇게 표정이 거의 다 비슷해요. 약간 습 좀 눈이 처졌고, 아, 다 눈이 처졌네요 거의. 네, 서로 엉겨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. 아, 위에서 보면은 이거 한국에서도 흔히 보는 그 마름모꼴 떡, 그 떡이네요. 아, Made in China. 네, 이렇게 되었습니다. 자, 다음 두 번째. 자, 보다시피 또 중복이 나왔어요. 자, 다음 세 번째. 아, 여째 이것만 뽑았다 하면 이게 중복이 은근히 나오네요, 이게. 오! 다른 거. 자, 세 번째는, 오! 네, 세 번째는, 이 빙수 같은 아이가 나왔습니다. 체리인가 이게? 꼬다리가 좀 꺾어져 있네요. 아이스크림이 올려져 있고요. 여기 떡 올려져 있고, 여기 속에 보시면은 얼음 알갱이 좀 보이시나요? 아, 밑에서 보이네요. 밑에서. 아, 밑에 얼음 조각이 보이고, 예, 쑥떡 귀신이 귤 조각 들고 있고, 앙금인가? 앙금 위에 체리 같은 게 있고요. 여기엔 뭐 크림, 아이스크림이겠죠? 각가지 재료가 올려진 제품이 나왔습니다. 자, 이렇게. 얘는 단점이 있다면 고리로 하니까 이게 중심이 안 잡혀요. 이 고리가 원래 좀 중앙에 있어야지 예쁘게 되는데 얘는 처지네요. 얘는 딱 중앙이라서 거의 세우면 거의 맞아요. 이렇게. 네, 이렇게 간단히 세 가지 찹쌀떡 귀신 3탄을 뽑아봤고요. 의외로 중복이 나왔긴 했는데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냥 표정도 있고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뭐 귀여워서, 그리고 뭐 친숙한 떡 모양이죠. 이거는 진짜 퀄리티가 장난 아니에요. 와, 이거는 딱 좋아요. 진열하기. 와, 아, 참, 밑에는 플라스틱이고요. 위에는 약간 고무 같은 거, 그리고 뭐 그런 재질로 돼 있어요. 네,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